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한다 하더라도 선정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올해 9월 기준 대전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1%에 달하는 16만 9천여 명. 해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년층에게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주고는 있지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무슨 이유에선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무슨 내가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거라면 나는 수긍을 하겠어요. 3년 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못 하겠습니다. 아무나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재산 점수가 낮다 오니까 나는 진짜 승복 못 하겠는데. 근데 직원에서 하는 것도 다 그렇게 공신력이 없으면은 그 승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어처구니 없는 제도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신청 동사무가 쓰고 찍으면 다 쓰고는 한 이틀 지나면 전화가 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라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 이게 그 일자리를 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이 취소가 되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65세 노인은 662만 명. 하지만 취업한 노인은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세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은 물론 노년층의 실질적인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